유검사 인사 기록을 좀 들여다봤어. 서수 빌딩 화재 사건 아십니까? 반 학생 전원이 희생당했죠. 그 반의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. 장태준과 유시준 둘 사이의 연결고리는 서수 빌딩 화재 사건이 확실합니다. 따님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해보시겠습니까? 여기 김도진의 아지트인 것 같아요.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건 검사님의 예지 능력입니다. 혹시 비전에 나온 게 없습니까? 장과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